안녕하세요. 소울시커입니다. 이번에는 CPU 언박싱 영상이에요. 보시다시피 14600KF CPU고요. 실제로 판매되는 리테일 제품입니다. 제가 이전에 14700KF랑 14900KF는 QS 모델로 받았는데요. 그런데 14600KF 리테일 제품으로 지금 언박싱 진행합니다. 이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. 원래 이 하단부에 시리얼 넘버랑 배치 번호가 있었는데, 배치 번호가 위로 갔죠. 여기로 갔고요. 시리얼은, 여기 있네요. 시리얼 번호는 여기. 그리고 돌려보면, 자, PC 디렉트 정품입니다. 정품 CPU. 아직 안 뜯었고요. 이 부분 똑같습니다. 아직 미개봉 상태인데 이제 이걸 개봉해 볼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13세대까지는 이 하얀 부분은 이쪽을 훼손시키면은 배치 번호와 시리얼 넘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저는 항상 이 반대쪽을 뜯었었습니다. 이번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이쪽을 뜯어볼게요. 칼을 준비하고,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한 손으로 예, 됐습니다. 자, 뜯어볼게요. 뭐 패키징이야 뭐 비슷하겠죠. 13세대 때랑. 거치대를 하나 사야겠어요. 너무 한 손으로 하기가 너무 힘드네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뭐 안에는 이런 거 들어있고,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쿨러가 동봉되지 않네요. 기본 쿨러가. 기본 쿨러는 없고요. 이거는 쿠션형입니다.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. 네. 그 다음에 이 CPU는 그냥 빼면 안 빠지기 때문에 옆에를 열고, 제가 이거 많이 열어봤는데 13세대랑 12세대도 뭐 뽑기하면서 많이 열어봤는데 한쪽만 열면 빠집니다. 두 개 다 열 필요 없고 살짝 들어서 여기서 살짝 빼면은 이렇게 빠져요. 전 개인적으로 이 기본 박스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보관하는 편이라서 이 정도로 여기 빼는 편이고요. 예, 14600KF 뒷면은 이렇게 뭐 생긴 거야 뭐 똑같죠. 13세대랑. CPU 혹시 빼시거나 조립하실 때 CPU 안 떨어뜨리게 조심하세요. 제가 CPU 하나 한번 떨어뜨렸다가 불량 난 적 있거든요. 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제 이걸 조립을 할 건데, 조립하기 전에 언박싱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